DY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Y는 사실은 이 종목은 추세가 그렇게 좋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한번 연초에 바닥 찍은 위에 5월달까지 반등했고 지금 다시 재차 눌렀죠.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은 나온 구간입니다. 쌍바닥은 나왔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장기적인 추세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투자할 종목은 아닙니다. 어떤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종목은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로 투자를 해버리면 어때요? 추세가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도 없고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5월달부터 흘러내렸는데요. 이제는 바닥을 잡고 이제 단기 평선이 서서히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종목을 자꾸 축소해 주시고요. 그래서 축소해서 자꾸만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죠. 일단은 지금 여기는 가지고 있는 분은 좀 참아보시고요. 이 반등 나올 텐데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의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